네, 저는 실롬 로드에 위치한 로컬 시장 중에 하나인 달랏 왓캥에 와 있습니다. 이 시장 이름을 달랏 왓캥이라고 하는데요. 왓은 사원이죠. 캥은 이 앞에 있는 힌두 사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실롬 로드에서 힌두 사원은 유명한 명소죠. 그래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 힌두 사원 건너편에 보면 이와 같은 자그마한 시장이 있는데요. 달랏 왓캥은 메리엇 스트롱세 호텔에서 가깝습니다. 메리엇 스트롱세 호텔 길 건너서 대략 200m 지점에 이와 같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저기서 판매하는 주 품목은 과일입니다. 과일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태국 요리 저렴한 레스토랑이 7-8군데가 있어서 태국 요리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저기 달랏 왓캥 운전기사가 잘 모른다 그러면 실롬 로드 소이 20이라고 하십시오. 실롬 로드 탄원 실롬 탄원 실롬 소이 20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태국말로 빠이 갑시다죠. 탄원 실롬 실롬 로드를 말합니다. 탄원 실롬 소이 20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빠이 탄원 실롬 소이 20 이렇게 말하면 운전기사들은 알아듣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실롬 로드의 20번째 골목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물론 일부 운전사들은 이 시장을 압니다. 달랏 왓캥 실롬 이러면 알아듣습니다. 자, 이제 달랏 왓캥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입구에는 다양한 과일을 판매하는데요. 네,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바나나, 롱간, 노란 망고가 있습니다. 자, 요게 상당히 새콤하면서 당도가 높죠. 네, 사과도 있고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망고스틴이 있습니다. 자, 포도, 수박, 사과 있고요. 자, 여기 입구에는 또한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이 미니마트는요, 술 제한 판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 판매 제한 시간이 없습니다. 공휴일도 없고요. 그래서 24시간 공휴일에도 맥주나 술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술 판매 제한 시간이나 공휴일 때문에 술을 살 수 없다면 달랏 왓캥 입구 소이 20 실롬 소이 20 입구에 있는 미니마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는 태국 요리 레스토랑이 있고요. 예, 우측에는 역시 태국 요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태국 요리 레스토랑 가격은 예, 50바트에서 100바트 사이고요. 달랏 왓캥입니다. 자, 여기는 시푸드도 가능하고요. 예, 돼지고기, 예, 닭고기 예, 요리 다 판매합니다. 자, 우측에는 노점 커피숍도 있고요. 자, 이쪽은 네, 팟타이 가격이 60바트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네, 다양한 태국 요리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자, 생선 구이점도 있고요. 무양, 까양, 돼지고기, 닭고기, 구이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이산 요리점이고요. 자, 그리고 바나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솜땀을 판매하는 겁니다. 솜땀을 만들고 있죠. 절구를 보니까. 자, 파파야. 네, 그리고 이거 아주 새콤하고 달콤한 태국 과일입니다. 자, 바나나가 있고요. 자, 미용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븐일레븐도 보이죠. 자, 세븐일레븐을 보면 뒤쪽에 메리엇 스트롱세 호텔이 보입니다. 자, 메리엇 스트롱세 호텔에 숙박하실 경우 여기 시장에 와서 과일 사시면 됩니다. 여기 과일값이 비싸지 않죠. 자, 과일도 도로변보다는 이 안쪽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는 게 좀 더 저렴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메리엇 스트롱세 호텔에서 숙박하게 될 경우 그냥 길 건너에 있는 미니빅시 사용하면 되는데요. 또 세븐일레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이러신 분들은 미니빅시 지나서요. 약 150m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150m 안으로 들어오면 좌측으로 꺾어지면 이와 같은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과일 조금씩도 팔죠. 그리고 안에 뭐 노란 망고, 뭐 딸기, 용과, 파파야, 귤 등등을 판매합니다. 자, 과일상들이 많죠? 네. 아주 괜찮습니다. 자, 여기는 달라왓캥입니다. 달라왓캥이고요. 달라왓캥 끝지점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노점 음식점 인기가 있나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랏 와켕 다 보여드렸습니다.